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도내 거점 소독 시설을 19개 시군 3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와 동두천, 가평, 남양주, 용인, 광주, 시흥, 안산에 각한 개소, 연천과 고양, 화성, 양평, 평택에 각두 개소, 파주와 양주, 안성, 이천에 각세 개소, 여주에는 네 개소, 포천에는 다섯 개소가 설치돼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 위험도가 높은 축산 관계 차량에 대한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 지역을 운행하는 돼지 관련 축산 차량은 해당 시설을 반드시 경유해야 합니다. 현재 도 전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고, 김포와 파주, 연천 등에서 돼지 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